마이키 가르시아는 극한의 원투충입니다.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중 원투 스트레이트로 파운드 포 파운드를 뽑는다면 당장 1순위에 올려놓고 싶은 선수입니다. 마이키의 복싱은 절대 화려하지 않으며 그의 원투는 정막 속에서 빠르게 날아오는 화살처럼 날카롭고 정교하며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투는 복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며 모든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는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그 기본기인 원투를 더욱더 당금질해서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난 자신만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41전의 전적 중 1패를 제외한 나머지 40승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고 모두 원투를 기반으로 한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만 가지의 변화에 대처한다는 말이 생각나는 선수입니다. 마이키 가르시아의 경기 스타일은 복싱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드를 단단하게 올리고 어느 순간에서도 바로 원투를 때릴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폼이 흐트러지는 일이 거의 없고 펀치가 나가더라도 빠르게 손을 회수하여 안정적인 폼을 유지합니다. 상대방의 빈틈을 발견하면 빠르고 정확하고 강력한 원투 스트레이트로 상대를 때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파괴력이 가장 강력한 기술이 바로 원투 스트레이트입니다. 마이키는 이 강력한 원투를 통해 40승 중 30승을 피니시하면서 펀치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소독스이지만 상황에 맞춰서 사우스포로 전환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키의 이런 경기 스타일이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아버지가 복싱 트레이너이고 형은 복싱 세계 챔피언인 로버트 가르시아입니다. 형 로버트는 현역 시절 호엘 카사마요르와 디에고 코랄레스와 붙기도 했습니다. 마이키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형에게 복싱을 배웠고 그의 아버지는 기본기 훈련을 지독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마이키가 극한의 원투충이 된 건 아버지의 이런 조기 교육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14살 때부터 아마 복싱 시합에 출전했습니다. 이후 내셔널 올림픽 챔피언십과 골든글러브 등등 메이저급 대회를 석권하며 우수한 기량을 보여줍니다. 2006년 밥 에럼의 탑랭크와 계약하며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패더급에서 20연승, 17KO승을 하며 하드펀처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2013년 1월 자신의 31번째 프로경기에서 WBO 패더급 챔피언이자 링 매거진 패더급 넘버원인 올란도 살리도와 붙게 됩니다. 마이키에게는 프로 데뷔 후 첫 메이저급 경기였고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훈련했다고 합니다. 매우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경기 초반부터 살리도를 압도하면서 강력한 원투충의 존재감을 증명하며 4차례나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8라운드에 헤드버팅 사고로 코가 부러지면서 시합 지속이 어려워지며 심판진의 판단하에 8라운드까지의 채점으로 판정을 내립니다. 결과는 살리도를 신나게 두들겨 팬 마이키의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었습니다. 이후 WBO 패더급 벨트를 반납하였고 마이키의 체급사냥이 시작됩니다. 2013년 11월에 로만 마르티네즈를 꺾고 WBO 슈퍼 패더급 타이틀을 차지하였고 2017년 1월 대한 질라티카닌을 꺾고 WBC 라이트급 타이틀을 차지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아드리안 브루노를 꺾고 WBO 다이아몬드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을 차지하였고 2018년 3월 세르게이 리피너츠를 꺾고 IBF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을 차지하며 4차급 석권의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2018년 7월 라이트급에서 강적이었던 로버트 이스터 주니어를 꺾고 5차급 석권을 위해 웰터급 도전을 선언합니다. 마이키는 5차급 석권을 위한 제물로 IBF 웰터급 챔피언인 에롤 스펜스 주니어를 지목합니다.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현 복싱계에서 가장 강한 체급으로 분류되는 웰터급에서 테렌스 크로포드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선수였고 당시 24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그중 21번을 모두 피니시한 극강의 하드펀처였습니다.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이었던 크리스 알지에리도 5라운드 TKO로 처참히 무너졌고 슈퍼 웰터급 선수였던 켈브룩도 안화골절을 당하며 11라운드에 KO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럴 스펜스 주니어는 너무 크고 강력한 선수라며 마이키 가르시아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에럴 스펜스 주니어와 라몬트 피터슨의 경기를 분석했고 거기서 한 가지 약점을 발견했다며 승부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6일 마이키 가르시아는 에럴 스펜스 주니어와 링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근육이 늘어난 모습이 아닌 살이 통통 찐 몸매로 증량을 하고 나타났고 경기 초반 에럴 스펜스 주니어의 거리를 두고 날리는 잽과 연계된 연타 공격에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기 중후반부에는 에럴 스펜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마이키 가르시아는 본인의 장기인 원투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샌드백 신세가 되며 자신의 복싱 커리어 중 가장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며 얻어맞기만 하다가 경기가 끝났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마이키 가르시아는 패배했지만 너무 격차가 보였던 완패였습니다. 에럴 스펜스 주니어의 핵바따를 단단한 가드와 맷집으로 견뎌내면서 판정까지 버텨냈다는 것에 좋지는 않지만 맷집과 정신력은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웰터급 무대에서 에럴 스펜스 주니어에게 처참하게 패하며 마이키 가르시아의 5체급 석권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시 웰터급 무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다음 상대는 제시 바르가스였고 그는 2체급 챔피언이었습니다. 제시는 마이키보다 키가 12cm나 컸고 리치는 7cm나 더 길었습니다. 그의 패배 중 2패는 파키아오와 팀모시 브래들리와 같은 강자들이었고 제시는 에럴 스펜스 주니어처럼 막강한 상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클라스가 있는 선수였고 체급의 벽 앞에 마이키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키 가르시아는 제시 바르가스를 누르고 웰터급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제시 바르가스의 긴 리치를 이용한 레프트 활용에 타이밍을 잡지 못하였으나 5라운드 마이키의 깔끔한 원투가 들어가면서 다운을 얻어냅니다. 이후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7라운드 종료 직전 다시 깔끔한 원투를 적중시키며 맹공을 퍼부으며 승리에 가까워집니다. 경기는 마이키 가르시아의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끝이 납니다. 마이키는 제시 바르가스를 잡고 WBC 다이아몬드 웰터급 타이틀 벨트를 따냅니다. 현재 마이키 가르시아는 다음 상대로 WBA 웰터급 챔피언인 레전드 파키아오를 콜하고 있습니다. 파키아오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8체급 석권의 레전드 파키아오와 5체급 석권에 도전하는 마이키 가르시아와의 대결이 이루어질지 과연 마이키 가르시아는 5체급 석권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전세계 수많은 원투충들이 그의 5체급 석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극한의 원투충 마이키 가르시아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